자, 으이자! 야, 이게 말로 만든 돈! 방탄소년단! 제가 엄청 멀리서 공수해요. 와. 맵 앞서 방탄소년단의 네. 앨범 4장입니다. 야, 이거 진짜 보고 싶었는데. 일단 방탄. 나 진짜 방탄소년단 팬이거든. 저 너무 팬이어서 제가 의상까지 뺏어왔어요. 와, 진짜로? 와, 진짜 예쁘다, 야, 나. 야, 보세요. 야, 우와. 이거 비켜가는. 뭐야, 이거는 뭐야? 박스는 이제. 이게 자, 이제 하나씩 까보자. 잠시만. 아, 이런 식으로 가지 있나? 이거는 제가 가실게요. 예? 이건 제가 가지고 이건 뜯어서 하는 맛이야. 그래, 일단 이건 우리 가위바위보 생기는 사람이 이거 통째로 가지는 걸로.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럼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D를 CD가 여기 뽁뽁이로 잘 싸져 있어요. 그쵸? 그쵸, 이게 바로 이제 네, 이게 안전성. 자, 색깔 보세요. 다 다르죠? 그쵸, 이게 미묘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페르소나 멤버부터서 방탄소년단의 CD입니다. 일단 제일 연한 것부터 한번 뜯어보죠. 오케이, 한번 뜯어봅시다. 자, 지금 지민이가 뭘 뜯었는데? 자, 이거 하신 동안 네네네. 제가 이거 세팅을 딱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다 까놓자. 일단 우리 앉아서 한번 진행해볼까요? 아, 빅히트가 이걸 아주 잘하는구만. 자, 그냥 제가 CD를 잘 못 까가지고. 야, 어떻게 까는 거야? 이거요? 잘. 이거 이렇게 손톱 넣어야 돼, 그렇게. 뭐라? 일단 다 까고. 잠깐. 아, 좀 설렙니다 지금. 자, 버전 4. 과연 허덕하든 누가 들을지. 아, 난 장국이가 걸렸으면 좋겠다. 자, 자, 3, 1, 2. 근데 이거 뭐야? 이번에 백자야? 여기 거. 방탄 멤버들이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 자, 이제 깠습니다. 자, 하나씩 열어 보시죠. 자, 이제 제일 밝은 거. 이게 몇 번이죠? 예, 버전 1입니다. 버전 1입니다. 1부터. 자, 네네네네. 자, 여기 까면 여기 CD가 있습니다. 네네네. 난 개인적으로 색 중에는 자,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게 제일 뭔가 좀 연한 베이지 핑크라고 해야 되나? 색깔이 이게 마음에 들어. 오케이, 열어봅시다. 일단 가장 먼저 화장하는 게 있어. 포토카드지. 딱 이렇게 걸리다 보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자, 보면. 걸렸어요. 누구야? 누구? 그리고 딱 펴면 빅히트 오디션은 안내가 있습니다. 자, 누구야? 우리 비군의 미소가 아주 그냥 잘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지? 아! 이거 뭐 스토리다. 우리 그런 그 스토리인 것 같아요. 오. 이 버전의 앨범 사진은 진짜. 야, 이거 이렇게 뭔가 작은 거 보니까 이거 학교 문구점에 그 알죠? 작게 책, 그 공포책 파는 거 기억나요? 이야기 있고. 아, 알지, 알지. 옛날에 어렸을 때. 옛날 조그만 거. 알아. 이렇게 뭉탱이 됐었잖아요. 뭐야, 정국이잖아? 네. 어쩜 이렇게.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아, 짜릿해. 자, 뒤에 뭐 적혀있는데? 너무 이쁜 거. 서로 오래 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 아, 그런 게 적혀있어요? JK! 자, 버전 1. 이거 뭐지? 필름이다. 아, 일단 시작으로 이런 걸 제일 먼저 보겠죠? 이 단체 사진이 이렇게 예쁘게 우와. 전달을 약간 액자식으로 해놨네, 액자식으로. 네. 근데 이렇게 놔둬도 되게 이쁠 것 같아. 책상에 퀄리티가 좋다. 아, 이번에 멤버들이 참 귀엽게 찍었구나.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 이렇게 놔두고. 자, 이제 버전 2를 한번 열어봅시다. 자, 버전 2에도 이제 자, 바로 확인해주세요. 자, 포토카드 누구일까? 따라라라라. 자, 라라라라. 야, 이거 뽑는 맛 있다. 야, 뽑는 맛이 있는데 이거? 아, 나 뒤쪽에 있네. 여기 있다. 띠! 여기 없으니까. 이거 작은 카드 어디? 아, 여기 있다. 지민! 지민! 아, 진짜 안 나와, 왜. 어떻게. 지민! 어떻게 나왔는데? 지민! 이거 다 넣었죠. 오케이. 이거. 뭐야. 아, 또 있네. 아, 이거. 자, 이렇게 사진. 아, 이번에 지민이가 되게. 네. 벚꽃 색깔처럼 머리를 예쁘게 물을 들였네. 자, 이거는. 예. 자, 이거 넣어주시고요. 네. 이거는 이거 뭐 거울 그 사진이 좀 많아. 먼저 두는 확실히. 이거는 그 살짝. 솔직히 진짜... 촬영하면서 민망했어. 근데 이게 참고로 이게 거울이 없는데 그치 태형이 거울이 있는 척 태형이 그치. 멘트가 참 귀엽습니다. 자, 뭐라 적혔나요? 포도 먹고 싶다. 포도 먹고 싶다. 버전 1부터 한번 사진을 좀 봐볼까요? 네. 아, 지금 노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제 단체 사진이죠? 단체 사진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개인은 뭐 딱 일단 처음에 이렇게 딱 넘겼을 때 나오는 단체 사진. 야, 깔끔하다, 야, 근데. 난 이게 되게 깔끔한 것 같아. 아, 이제 이렇게 그래? 단체 사진이 시작되고 다음에 바로 개인이구나. 재형! 느꼈어, 재형! 재형, 입술 색깔 어디 갔어요?
아, 원래 이게 이 컨셉이에요. 컨셉인가요? 맞아요. 오케이. 살짝 약간 아파 보이는. 총 두 개가 들고 있네요. 위험해요, 제요. 제요. 아, 제요. 아내의 마음을 저격한다. 탕탕탕. 제요. 너무 귀여운데? 네. 아, 아침에! 아침에. 아. 야, 근데 솔직히 이거 머리 이게 정경기 일어나면 되게 짜증나네. 어떻게 촬영을 했다? 네? 아, 뭐, 재미있었어요. 아, 그래요? 컨셉이잖아요, 네. 컨셉. 이쁘네요. 아, 역시. 귀엽네요. 역시 완벽합니다. 역시네 역시인가? 아니 궁금한 게 우리 지민이는 언제까지 이 목걸이 착용을 할까? 지금은 안 처음은. 어 근데? 오. 네 생명 같은 그 목걸이. 드디어 뗐어. 뭔가 분리됐어. 아 저 새로운 목걸이를 무대할 때도 차고 싶어서 잠시만. 근데 이거 되게 새초롬하게 나왔네. 귀엽다. 아 뿌이 뿌이. 약간 셀카 찍는. 자 야 우리 것만 봐. 오케이. 여기 없는 멤버 보지 마.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이 그렇지. 잘 나왔어. 약간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약간 그런 진 RM 좋습니다. 남주 짱구 쿠키. 너무 귀엽죠? 짱캐. 아 역시 혹시 이거 노린 건가요 쿠키? 쿠키요? 네. 아니, 들어라고 해가지고. 아 시킨 저 시킨 거 잘. 아 우리 정국이야. 준영이 이번에 참 귀엽게 나왔어. 다 귀여워. 다 아 좀 성숙한 아 되게 소년. 설명. 자 남준이 되게 민망해 하더라 이런 거. 남준이 형이야? 잘하면서 우리는 못하는 척한다. 이제 이제 단체. 아 단체. 이 사진을 보면 이 단체가 있는데 이 가해 사진을 자세하게 보면 이 멤버들이 얼굴이 무너져가는 거 보이거든요. 맞아 이게 근데 뭔가 이 중간 사진 때문에 여기는 좀 잘 안 보게 되는. 아니, 하지만 아미 들 아니 걸렀네. 야 이거 안 걸렀네. 엄청 엽서였는데. 자 왼쪽 이세요. 아 이것도 많이 걸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보상 2. 2는 거울. 거울 네, 나 자신 뭔가 사진 맞죠? 멋져 보이고 싶은 나. 가장 먼저 첫 장을 열어봅시다. 첫 장도 단체 사진이에요. 따단 따단 디디딩. 이번에 되게 깔끔하게 이제 사진을 중간에 그러니까. 딱 보여줬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좋아요. 깔끔한 게 좋아. 깔끔한 게 좋아. 서로 이제 시간이. 각자 거울 보고 있는 어떠 제이호? 제이호 왜 다 제이홉이지? 시작은 제이홉 맞으니까. 어 제이호 베이베 제이홉 맞지. 제요. 제요. 형 몰랐어. 형 몰랐어. 아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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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있고요. 제비. 아 시원해. 기관. 아, 제케. 제케. 저 기관의 모습 너무 아름답죠? 네. 지금 몇 살이죠? 또 이렇게 단체 사진. 유니 사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노트북으로 찍은 것도 들어가 있죠. 난 진짜 이 머리색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아 이게 예쁜데 아니 여러분들한테 이 머리색을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머리색은 사진에서만. 보여드릴 수 있는 색인 것 같아요. 일회용 색 딱. 어우 진영 양치하는 모습. 진영 실제 이렇게 양치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머리 만지네? 아 근데 진영 옛날에 이렇게 머리 만지는 거 많이 봤어요. 아 나도 많이 봤어. 진짜 봤어. 이렇게 하는 거 진짜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해요. 네 진짜 이렇게 하는 거죠. 남진영 아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손에 물 뭉치고 야! 하! 그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고레이들 자신과 싸우는 중이에요. 그니까. 아 미치겠다. 남준은 굉장히 섹시하게 났고 무튼 이런 식으로 약간 거울 보는 그러니까. 사진들을 자 이제 버전 3를 한번 열어봅시다. 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코터카드죠. 그렇죠. 이번에 제이홉 나와야 되는데요. 아 제이홉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나와라 진짜 제이홉 나와. 많이 슬프다 제이홉. 아 남준 룸맨 2. 자 작은 사진 있잖아요. 작은 사진 있어요? 작은 사진 있는데 짜잔짜잔 제이홉 나온 건가? 예, 우리는 다 나온 거 같아요. 예. 아 근데 나는 작은 사진이 안 나왔어요. 아 진짜? 당신의 영혼의 지도는 어떤 모양일지 궁금해요. 이것도 첫 번째 장을 딱 열어보면 첫 번째 역시 남준 형 얼굴. 첫 번째 역시 단체 사진. 아 다 꽃받침했죠? 네, 이거는 좀 상큼하게 찍었네요. 버전 3. 뭐 작은 방 안에서. 아 귀엽다. 이런 집에 살고 싶네. 아니 갑자기 이거 왜 나왔어? 왜 또 승부없이? 아무도 없네. 비밀행위 사실 매직샵을 저만 통해서 마법의 문 사실 그런 거죠. 아 이런 감성으로 나왔구나 이거. 아 우리 보여주는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제이홉이 또 나오죠. 제이홉. 야 이거 내가 다 먼저인가 보다. 제이홉 약간 약간 모범생 약간. 예, 그랬어요? 고등학생 1학년 느낌. 넥타이가 아빠 거 뺏어서 자기 아빠 거를 뺏었다는 게 말이죠. 아빠 거를 빌려서 이 느낌. 위. 태연이 진짜 잘생긴. 머리색이. 세기미나 미니. 뭐 머리에 진짜 바다를 넣은 거 같아 이거. 슈가. 아 윤기. 윤기 형 사진 찍을 때 보면은요. 이 왼쪽 입꼬리 올라가고 네. 이 정확히 이렇게 보면 안 웃고 있거든요. 입만 보면 웃고 있어요. 신기하죠? 특유한 네. 정한 표정인데 사진 되게 잘 났다. 옷이랑 색감이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자 다음은 유니 씨죠. 유니.
나랑 유, 어 재킷 아 잘 생겼네요. 재킷 잘 나왔는데요? 아 지금 딱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얼굴에 지금 자신감 없어요 제가. 왜? 머리가 다 날아가가지고. 왜 날아갔어요? 네? 아, 옆머리가 날아갔어요. 왜 그 옆머리 네가 자른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자신감 없어. 잘 나왔어요. 걱정하지 말고 지금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래요. 남편이 왜 사진들이 다 잘 나왔나? 역시 비율이 좋으니까. 어 진영도 진영 코끼리랑 또 잘 어울리는 진영이네. 진짜 코끼리를 닮은냐? 요즘 지인들한테 진영이 그렇게 잘 생겼다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아 진영 잘 생겼지. 쯔미. 쯔미. 나 빠지지 않는 목걸이 쯔미. 예스. 더 멘트 없어? 내가 하기 좀 그러잖아. 어 지민이는 어 지민이에요. 예.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까지. 공개를 해봤고 예, 네 번째 거 마지막 네 번째 공개해 보도록 얄차다. 자 이번 이번 포토카드 뭐라 적혔어? 뭐라 적었어? 우리에게 더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길. 오. 자 좋습니다. 가사 같다 뭔가. 감사합니다. 자 공개해보죠. 첫 사진이 뭐예요? 첫 사진이 우리 또 단체 사진 나오겠죠. 아 이거 디오니소스죠?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아 이거 의상이 진짜 화려했어. 자 여기 목걸이 같은 가방을 맞아요. 이게 스타트인가요? 맞아요. 중간에 하나 스킵한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1980년대 뭔가 그런 영화 느낌에서 네. 나오는 듯한 네. 아, 멋있네요. 고전 영화죠, 고전 네, 영화. 고전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굉장히 멋있어요. 아, 고급스럽네요. 근데 힘들었죠? 재킷. 어, 이 가방. 솔직히 저도 아 근데 이게 되게 저는 귀여웠어요. 저도 이 가방 왜 아니 아니 너무 귀여웠어요. 오 JK 와인 한 잔. JK 진짜 마셨습니까? 아니지 마시기 이게 물도 안 너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오 짜민. 짜민. 오. 자호. 짜민. 자케. 짜민. 짜민. 삼자. 삼자. 짜장면. 삼자. 곱빼기를 얹었어요. 자. 아 포도 못 먹은 본 티내죠? 이렇게. 아 디오니소스가 아니 이런 식으로 먹더라고요. 손가락이 되게 도톰하다 너. 자도 먹어. 오, 오야. 쌈자. 야 여기까지 보면 되겠다 이거. 쌈자 봤으면 다 본 거예요. 쌈자. 쌈자 봤으면 바로 넣어야 됩니다. 쌈자 또 있을 것 같아서. 아 쌈자 또 있네요. 쌈자. 쌈자. 아 잘 나왔다 이거 되게 잘 나왔네. 쌈자. 다 잘 나왔네. 멋있다 우리 역시 쌈자. 쌈자. 자. 쌈자 뭐야? 쌈자. 이렇게 저희가 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 포스터. 포스터. 와 이것도 뭐야 여기 주는 거야? 어 맞네요. 엄청 많이 주는데? 야 아, 여기 있는 사진이네요 이거. 네. 이게 미니. 아 맞네. 아, 그런데 이거 벽에 붙이고 그 앞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 되게 귀엽다. 야 인경 너무 깔깔깔. 이게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네. 그러네요. 두 개씩 있네 두 개씩. 그렇죠. 이게 다른 버전 이렇게 하나씩. 아 자 본 거는 치워줄게요. 이렇게 이런 사진.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 그렇죠. 크게 보니까 또 다르네, 그 느낌이 다르네요. 오, 많이 달라. 작게 보는 거랑 이러면 아, 되게 귀엽다. 이제 포스터는 우리가 가져가서 잘 가고 가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언박싱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신기하다. 네. 이게 뭔가 이 팬 여러분들의 뭔가 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첫 공개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예. 뭔가 되게 설레네요. 저희가 사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앨범을 막 살펴볼 시간 없잖아요 사인하기 전까지는. 네. 그 전에 했으면 좀 더 뭔가 오 막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아, 앨범을 저희가 좀 미리 본 상태. 미리 본 상태에서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되게 그냥 봤을 때 되게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근데 저는 제 얼굴 보고 저를 평가하기가 솔직히 좀 힘들긴 하네. 자 볼 때는 이 구성 자체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네. 좋아해 주실 만한 요소가 네.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이 사진을 보니까 이제 그 자켓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임했는지가 싹 떠오르면서 아 그렇죠. 추억이 떠오르는 그때 거 그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네. 내가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서 네. 아미들 행복해 주셔야 되겠다. 네. 아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전 사진을 또 앨범에 맞게 또 취지에 맞게 그런 그쵸? 생각을 가지고 아. 또 했네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가짐 아주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앨범이 굉장히 아미 여러분들한테 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아미밖에 모르네요 당신들은. 아미 바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어쨌든 뭐 정국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찍은 예쁜 사진들이 가득하니까 저희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네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 더 멋있어지고 더 잘생겨줄게요. 제가 잘 소장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부모님을 주든지 아니면 뭐 제가 가지든지 그거 하나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 이거는 어디 있었지? 아 요 안에 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네. 이거를 네. 부모님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왜 가져갔어요? 이게 또 포토카드가 지금 다르다고 해요. 네 그죠. 자세히 바로 까서 아 이게 야 난 이게 까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사실 내 카드가 다 나올 때까지 난 카드로 보겠어. 자 아 슈가 슈가 형이야? 아 슈가 야 이거 어떻게 뜯냐? 왜요? 잘 만들어지죠. 슈가 형이랑 아림 형 나왔습니다. 이거 안 뜯어져. 야 아 됐다. 자 저는 버전 2를 지금 뜯었고요. 자, 이 안에는 어떤 포로 카드가 들어있을지. 와 석진이 형. 아 석진이 형이랑 지민이 형. 자 지민이 형. 우리에게도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게. 자 진이 형이랑 지민이 형 나왔고요. 아 왜 나는? 어 지민이 나왔다. 지민 G2 나 안 나와. 왜 나 있어요 거기 짱 카드? 설마 아 이것도 비군 포도 먹고 싶다. JK 장군 카드. 아 제야 저기 안 나왔어. 이게 또 팬분들이 이거 포토카드를 다 모으려고 막 앨범을 막 엄청 몇 장씩 더 사고 한답니다. 네? 제가 그 교환하는 것도 봤어요 카드. 아 진짜요? 그만큼 이 포토카드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멤버가 7이다 보니까 이 모으기도 힘들고 아주 그냥 전국의 카드는 따로 찾아서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봐주세요. 앨범 뜯을 때 이 뽁뽁이는 필수고요. Map of the Soul, Persona 많이 사랑해주세요. Thank you.